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아시아나 항공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최근의 뉴스 흐름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또 예측 전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공부 도와주실 분은 소개해드린 대로 글로벌 모니터의 김수헌 대표인데요. 최근에 하루 1일 3분 공식, 1일 3분 회계라는 또 책을 내셔서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기자들이 그렇게 전화 자주 한다면서요? 귀찮게. 뭐 가끔요. 네. 뭐 어려운 공시나 회계와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 예. 또 잘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신문 기사의 중요한 내용들을 어찌 보면 또 배후 조종 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겠어요. 아시아나 참 복잡한 뉴스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네. 현대산업개발이 일단은 계약금 내고 사기로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지지부진한 거죠. 예예예. 현대산업개발은 어떤 속셈 혹은 속마음인 것 같으세요? 그 얘기부터 좀 드려볼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현대산업개발 현산이 그 재실사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3개월 재실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실사. 예예예. 예. 재실사라면 한번 집 한번 더 봅시다 그런 거죠. 네네 그런 거죠. 사기를 예, 해놓고. 예, 예. 근데 이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재실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인수를 할 때 그 2조 5천억을 써냈거든요. 예. 이게 2,500억도 아니고 무려 이제 2조 5천억이라는 돈을 써냈는데 아시아나 9주 인수에 뭐 한 3,200억 정도 그리고 아시아나 신주 인수에 2조 한 1,800억 해서 총 한 2조 5천억을 써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 이른바 본계약을 했어요. 구주 인수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주 인수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 아시다시피 2월달부터 이제 코로나, 3월달, 4월달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현산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멘붕에 빠진 거죠. 예. 항공 뭐 작년에 이게 작년에 그 우리 정몽규 회장님이 아, 네. 예,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되고 나서. 네. 예, 기자 간담회 하는 표정인데 예. 굉장히 자신감에 자신감이 이렇게 얼굴에 보이죠. 예예. 그런데 예. 코로나 때문에 현상 같은 경우에 완전히 멘붕에 온 거죠. 그래서 아시아나가 거의 나이트메어 수준으로 가게 됐는데 지금 현상이 요구하는 거는 그 동안에 7주간의 실사 기간 동안에 아시아나 항공이 굉장히 그 부실하게 부실한 실사 자료를 가지고 현산에 계속 제공을 해왔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된 실사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재실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현산 같은 경우에 3개월 동안 재실사를 통해서 한번 아시아나를 한번 더 들여다보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지금 현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업 경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예. 좀 오래 전에 2000년대 초반에 SK그룹 같은 경우에 쌍용차를 한번 인수를 하려고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쌍용차가 나왔을 때. 근데 SK그룹에서 그 쌍용차 인수를 최종적으로 왜 포기를 했냐면, 네. 우선은 채권단이 요구하는 쌍용차 가격이 좀 비싸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SK가
자동차 산업을 인수를 했을 때 네. 이 자동차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가? 아, 근본적으로 자동차 산업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이유로 그 상용차 인수를 접었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뭐 SK그룹이라는 게 지금 SK그룹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사이즈도 작았겠고 뭐 제 기억으로는 연간 그룹 전체 영업이익이 한 3조가 안 됐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네. 예, 그 당시에 그래도 SK그룹이 우리나라 4대 그룹인데도 자기들이 처음 해보는 자동차 산업을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했다가 거기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떤 리스크 대형 뭐 리콜이라든지 네, 예. 아니면 어떤 자동차 불량으로 인한 뭐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안 된다. 그래서 접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산은 뭐 건설업 위주로 해왔던 그룹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항공업을 해본 적도 없는데 네. 이건 뭐 거의 천재지변급의 코로나 사태를 맞았는데 이 항공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앞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우리가 얼마나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채권단 이제 산업은행 쪽에서는 계속 그 인수 그 압박을 하고 또 뭐 현산에 따르면 금호 아시아나 쪽에서 저기 금호 산업 쪽에서는 제대로 된 실사 자료를 안 줘서 우리가 아시아나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해서 이제 재실사를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재실사를 해서 시간을 벌어놓고 실제로 재실사를 진행을 하면서 네. 딱 두 가지를 요구를 할 겁니다. 뭐냐면 첫째는 인수 가격 조정입니다. 아, 깎아달라? 예, 그렇죠. 아. 예, 인수 가격 조정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구주, 그러니까 3,200억 원의 그 구주 가격을 조정을 해달라. 아, 이런 요구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금호로 갈 돈이죠? 네. 예. 저 금호 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주를 4,700억으로 계산해서 3,200억이거든요. 예. 근데 이 구주 가격을 조정해달라고 요구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신주 가격은 분명히 조정해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2조 1,800억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조 5천억 아래로 예. 조정을 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원래 넣으려고 했던 돈 아니에요? 2조 원 넘는 원래 넣으려고 거고. 했던 돈이죠. 근데 코로나 이전 상황하고 코로나 이후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 네.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 밸류도 달라졌고 여러 가지 뭐 회계적인 문제도 지금 발생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게 이제 현산의 주장이거든요. 이거 근데 보통 계약금 하기 전에 내기 전에 보통 다 알아보는 문제들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계약금을 내고 도장을 찍어서 이제 잔금만 내면 되는 상황에서 뭔가를 좀 다시 들여다보고 싶다는 건 네네네. 시간 끌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다시 들여다보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현산 쪽에서 아니면 산업은행 쪽에서는 산업은행 쪽에서는 현상이 뭘 궁금해할 거라고 혹시 유추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 그냥 시간 끌기면 선수들끼리는 아, 저 왜 저래 저럴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지금 현상의 요구를 하는 게 그 회계적인 부분이 제일 큽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인수 계약을 할 때는 2019년 반기 기준 재무제표를 보고 작년 연말에 계약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때에 비해서 2019년 말에 결산 재무제표를 봤더니 부채가 무려 4조 5천억이 늘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2조 8천억 원의 부채를 네. 추가로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때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2조 8천억 원의 부채를 추가로 인식을 하게 되었고 1조 7천억 원의 차입금 증가가 있었다. 그래서 합산해서 4조 5천억 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이거 우리 이해할 수 없다. 명확하게 밝혀라. 근데 2조 8천억 원의 부채 증가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리스 부채하고 항공계 충당 부채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리스 부채 증가 부분하고 항공계 그 충당 부채 증가 부분에 대해서 금호 쪽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현산이 그 내용을 완전히 모르진 않아요. 분명히 현산도 리스 부채가 증가한 부분 그다음에 항공계 충당 부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점은 있어요. 항공계 같은 경우는
개별 항공기마다 다 개별적으로 리스 조건이 다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어떤 표준적인 그 리스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항공기가 50대 있다 그러면 네. 뭐 비슷한 리스 조건이 적용되는 항공기도 있겠지만 개별 항공기 리스 조건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항공기 리스 조건에 맞게 이제 리스 회계 처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시아나에서 개별 항공기의 세세한 리스 조건을 제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리스 부채가 증가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현산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시아나가 없었던 부채가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원래 리스라고 하는 건 비행기 빌리고 매달 할부금 그렇죠. 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할부금을 줄 건지 아니면 돈 빌려서 비행기를 사서 그 이자를 갚을 건지 네, 네, 네. 뭐 결국은 그게 그건데 네, 네. 그거를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를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놓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니 이게 어디서 뛰어나온 부채야? 뭐 이런 게 네, 있어? 하는 깜짝 놀람입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9년부터 그 리스 회계 기준이 바뀌죠. 예. 그건 현산도 알고 아시아나도 알고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상황인데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회계 기준으로 리스 회계 기준으로 보면 운용 리스라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리스를 하면 그 리스료를 내게 되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5년 리스 계약을 하고 해마다 100억 원씩 낸다. 그러면 5년 동안 500억을 리스료로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해마다 손익계산서에 리스료를 100억 원씩 비용으로 반영을 하면 됩니다. 네. 매출 원가로 반영을 하게 되겠죠. 예. 이게 과거 회계 기준인데 2019년도에 그 IFRS에서 회계 리스 회계 기준을 바꿉니다. 신리스 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야 비행기가 뜨건 안 뜨건 무조건 해마다 100억 원의 리스료를 내야 된다. 비행기를 아무리 운항을 안 하고 놀리고 있어도 100억 원의 리스료를 내야 된다. 그래서 5년 동안 총 500억 원의 리스료를 내야 되니 네. 이게 사실은 자 앞으로 지급해야 되고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얼마나 지급을 해야 될지 확정된 금액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의 그 부채지 않느냐. 음흠. 그래서 이런 부채를 우리가 뭐 부외 부채라 그러거든요. 네, 네. 부채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채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외 부채인데 과거 리스 회계 기준에서는 부외 부채이지만 이것은 그냥 해마다 리스료를 내는 거니까 그냥 해마다 매출 원가 비용으로 반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IFRS에서 2019년부터는 야 그거는 실질적으로 부채다. 너네들 어차피 내야 되고 비행기 네. 안 떠도 내야 되는 거고 금액이 확정돼 있으니 미래에 지출될 걸로 추정이 되어도 우리가 소위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하는데 네.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확정된 금액이고 확정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부채로 인식을 해라. 그게 바뀐 회계 기준이죠. 그렇죠. 거죠? 부채로 인식을 하고 그 대신에 비행기는 너희들 자산으로 잡아라. 자산으로 잡는데 법적 소유권은 어차피 리스 해주는 회사한테 있는 거고 너네들은 리스를 빌려와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니 네. 자산으로 잡더라도 사용권 자산으로 잡아라. 그런데 비행기라고 하는 실물이 있으니까 사용권 자산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해서 유형 자산으로 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바뀐 회계 기준에서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사용권 자산이라고 하는 자산도 늘지만 리스 부채가 많이 늘게 되죠. 예. 그러니까 리스 부채가 많이 늘면 자본은 그대로 있는데 부채가 많이 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고 뭐 해운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뭐 CJ, CGV 같이 큰 그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장기 임차해서 영화관을 돌리는 뭐 예. 그런데도 옛날에는 그냥 단순 비용으로 처리하던 거를 전부 다 이제 리스 임대 리스 부채로 반영을 하게 되고 이건 공통된 현상이거든요. 아. 현산의 문제를 삼는 건 이건 아닙니다. 현산의 문제 삼는 거는 뭐 이거는 현산도 너무 잘 아는데 예. 2019년 반기 결산 대비해서 2조 8천억 원의 부채가 증가했는데 너네들 설명으로는 리스 부채가 그렇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만큼 증가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게 왜 이렇게 증가한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리스 회계가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리스 회계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회계사들 같은 경우도 리스 회계 같은 경우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우리 뭐 시청자분들한테 이 리스 회계에 대해서 심층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면 너무 이제 헷갈리실 것 같고, 예. 그 개별 그 항공기 임차 그 리스 그 복잡한 기준을 2019년 말에 아시아나 항공하고 감사인이 3일 법인이 그 계약 조건을 다시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는 좀 부채를 조금 더 늘려서 잡아야 되겠다. 네. 물론 이제 자산도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그 리스 계약들을 다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늘고, 예. 또 비행기 두 대 리스가 또 증가분이 있어요. 실제로 비행기 두 대를 추가로 리스한 부분이 있고. 예. 근데 그거는 금액적으로는 한 몇천억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한 2천억 안쪽일 거고. 비행기 두 대 나머지 예. 대부분은 기존 리스 계약됐던 비행기의 리스 조건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IFRS의 신리스 회계 기준에 맞춰보는 과정에서 리스 회계 부채가 늘은 거고, 항공기 충당 부채도 마찬가지거든요. 항공기 충당 부채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충당 부채 그 인식 기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산 같은 경우에도 2조 8천억 원의 부채가 뭐 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네. 2조 8천억 원의 부채가 추가로 인식되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회계적으로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뭐 돈을 이렇게 더 뭐 빌렸다는 뜻이 아니고 회계적으로 추가로 인식되었다.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이른바 회계 선수들끼리 서로 장부 열어보면 이게 이래서 이런 겁니다라고 하면 뭐 서너 시간이면 다 설명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산 쪽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자료를 요구를 했고, 아시아나 쪽에서 좀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해서 거기서 어떤 회계 그 실사에 대해서 아시아나 네. 쪽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산에 이제 불만이 증폭될 수 있는데. 아니, 그걸 만나서 안 하고 뭐 카카오톡으로 하나 봐요?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네. 서로 서류를 주고받는 겁니다. 아, 근데, 서류만 오갑니까, 보통? 아, 그렇습니다. 실사는, 인수자 쪽에서 들어와서 그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비인수 기업 쪽에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사 자료가 정말로 진실하고 믿을만 하다 네. 하는 것을 비인수 기업 쪽에서 진술을 하고 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 예. 지금 현산 쪽에서는 진술과 보장의 신뢰성이 없다. 당신들이 제공한 실사 자료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 지금 현산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산이 계속 회계 문제를 지금 긁고 넘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나 항공이 매물로 나오게 된 이유가 회계 문제 때문이거든요. 네. 작년 3월 달에 3일 회계법인이 2018년도 그 회계 결산 감사를 하면서 감사 의견 한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가 빌렸던 차입금에 대해서 많은 트리거가 걸리게 되고 한꺼번에 그 상환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위에서 또 산원에서 금아시아나 압박해서 매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 현산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간에 회계 부실을 포함한 전반적인 그 실사 자료 부실을 거론을 하면서 네. 시간을 벌고, 시간을 벌면서 재실사를 하면서 재실사가 끝났을 경우에 그 협상 카드 두 개. 우선은 신주 인수 가격 내려달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네. 뭘 요구를 하냐면, 사는 쪽에 요구를 할 겁니다. 자, 항공업에서 굉장히 불안한 리스크 요인이 너무 크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팬데믹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앞으로 어떤 큰 리스크가 발생되었을 때 사는 쪽에서 금융 지원을 보장을 해달라. 이 두 가지를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 정몽규 회장이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아시아나 인수는 현산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현산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시아나 인수에 있다. 그만큼 그쪽에서는 굉장히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현산 쪽의 입장도 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 아니고
또 잘못 인수했다가는 계속 돈 넣어야 된다는 거죠. 적자 계속. 그렇죠. 동반 부실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듣고 보니까 현산의 입장이 아니라 속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유추가 되네요. 네네네. 그러면 산업은행도 그럴 게 뻔하니 빨리 설명해주고 네. 뭐 더 보여주라, 뭐 더 네. 실사하자, 네. 이거 네. 이상하다 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빨리 설명하고 자 이제 다 알아들었지 빨리 중도금 내 네. 하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아시아나하고 사는 입장은 현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7주간의 실사를 했다. 그리고 한 60여 명의 인수준비단이 아시아나에 상주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대면 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서면 보고도 받고 예. 각종 자료를 필요할 때 다 제공했는데 지금 일반적인 그 어떤 M&A 관행상 이 정도의 3개월 동안의 재실사 요구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요구거든요. 그런데 예. 현산 입장에서는 지금 일반적이지 않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지 않느냐. 그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다가, 그럼 현산의 속마음은 아시아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항공업의 리스크다. 네네네. 라고 생각하면 코로나 상황이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거나 뭔가 불안하면 이제 인수를 포기할 텐데. 네네. 계약금 2,500억 원은 그럼 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결국은 뭐 소송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자 서로 이 판이 나가리가 되면 죄송합니다. 노딜 네. 예, 딜이 무산이 되면 현산이 분명히 소송을 할 텐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제가 볼 때는 현산이 저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네. 계약금 돌려받을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현산이 왜 불리한가 하는 상황을 이해를 하려면 2008년도에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를 할 때 냈던 3,150억 원의 계약금이 어떻게 됐는지 그 예.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도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하려고 하다 결국 안 했죠. 계약금만 네, 내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8년 초에 대우조선 해양, 그 대조양 이제 매물로 나오고 김성년 회장이 대우조선을 필사적으로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4월 달에 한화그룹이 인수 의사를 밝히고 계속 수시로 언론에 강력한 인수 의지를 표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화그룹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우조선 인수 못하면 이거 다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임원들도 다 글자 그대로 뭐 목숨을 걸고 예. 회장이 워낙 저렇게 뭐 대우조선을 인수를 하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대우조선을 인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상황인데 그때 어떤 회사들이 대우조선 인수에 뛰어드냐면 포스코가 뛰어듭니다. GS가 뛰어듭니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와요. 한화가 제일 약체거든요. 제일 약체입니다. 예. 근데 포스코가 이제 제일 강력한 인수본데 이게 이제 한화 입장에서는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포스코하고 GS하고 손을 잡아요. 동맹을 하게 됩니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다 포스코 GS 컨소시엄으로 대우조선 해양에 넘어간다. 뭐 한화는 뭐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기업이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그 재미있는 상황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이제 그 매각금액 입찰을 해야 되는데 예비 입찰을 해야 되는데 포스코하고 GS가 싸웁니다. 포스코는 야 6조 이상 넣어야 된다. 예. GS는 야 그건 무슨 뭐 그 시기 소리냐 댕댕이 소리냐 이거 무슨 저 대우조선이 6조 원 한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서로 이제 이렇게 갈라쓰게 돼요. 아 너랑 네, 같이 굉장히 심각하게 균열이 예.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언론 모 매체의 이제 기업 담당 데스크를 하고 있었는데 산업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모 정보기관에서 저한테 제보를 합니다. 포스코하고 GS가 컨소시엄이 깨졌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밑에 기자들을 풀어가지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어렴풋하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근데 완벽하게 확인은 안 됐어요. 깨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이게 사실이 아니면 사표로 쓸 각오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날 매각 입찰 마지막 날 오후에 깨졌다고? 깨졌다. 예. 그 기사를 썼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화는 더 싸게 입찰할 수 있게 됐네요. 마지막 날이니까 이미 한화는 금액을 적어낸 상황이었고 아. 포스코하고 GS가 마지막 날까지 이제 금액을 이제 서로 금액 때문에 이제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네. 기자들 풀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한화지에서 다 이제 전화를 안 받는데, GS 쪽에 인수실무 책임자 임원급하고 통화가 됐는데, 이 양반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동맹 깨졌다는 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사실이죠. 맞구나. 아니면 그건 무슨 소리냐. 절대로 아니라고 할 텐데, 거기서, 다음 이야기 하시려고 전화를 급하게 끊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이거는 분명하구나. 그리고,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준 그 정보 기관이 상당히 또 믿을 만한 곳이었고, 거기는 거의 틀리기가 어려운 곳이었고. 궁금한 게요. 네. 뭐, 그 상황에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네. 그 정보 기관은 왜 그거를 알려주나요? 그렇게 알려줘서 얻을 게 뭡니까? 그분들은. 글쎄, 그거는 뭐, 저희 개인적인 그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김성원 기자가 워낙 평소에 존경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기사를 썼는데, 포스코가 굉장히 당황해서 GS를 제쳐두고 단독으로 입찰을 합니다. 단독으로 입찰을 하니까 하나 쪽에서 야, 너가 컨소시엄에서 들어온다고 공언을 해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는데 네. 단독으로 너희들이 입찰 금액을 적어놓은 것은 무효다 하면서 산은한테 굉장히 컴플레인을 제기를 하고 산은이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뭐 두세 개 기업이 입찰을 했는데 네. 그때 하나그룹이 6조 3천억을 제일 높은 금액을 적어내게 되죠. 예. 그래서 하나그룹이 우선 입찰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그날 이제 하나그룹에 저는 하나그룹하고는 전혀 이해관계도 없고 네. 한데 하나그룹에서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제가 가가지고 그 자기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되는데 네. 조금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 기사 자체가 왜요? 그 기사가 안 나가는 것보다는 이 컨소시엄이 깨졌다는 기사가 나감으로 인해서 좀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술 많이 안 마셨습니다. 비싼 데 가지도 않았고 네, 소박한 데 가서 뭐 소주 몇 잔 하면서 뭐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한화가 그 글로벌 이제 금융 위기 오고 네. 리만 브라더스 터지면서 한화가 발을 뺄 때 저를 원망을 많이 했죠. 그때 그 기사를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그래서 한화는 결국은 인수 안 했죠. 예, 인수를 안 합니다. 어떻게 인수를 안 하게 되냐면. 자, 산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화그룹한테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야, 2008년 11월 29일까지 최종 본 계약을 하자. 너네들이 확인 실사를 했든 안 했든, 실사 네.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하자. 최종 계약을. 그러니까 한화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2009년 3월 말까지. 네. 최종 딜을 종료를 할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 책임이 아닌 상황에서 확인 실사를 못한다든지 네. 매각 가격 조정 작업을 진행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금을 이자를 쳐서 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2008년 12월 29일 날 무조건 최종 본 계약을 하자. 실사를 네. 하건 못하건. 네. 그런데 너희들한테도 기회가 있다. 왜? 2009년 3월 달에, 네. 너희들 책임이 아닌 상황에서 확인 실사를 못했거나, 아니면 매각 가격 조정을 못했을 경우에, 너희들이, 이거 우리 이거 파토, 작년 12월 29일 날 했던 최종 본 계약 무효, 그러면 우리가 수용을 해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냈던 3,150억 원의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줄게. 그러니까 하나원이 헷갈리는 거예요. 굳이 왜 그랬을까요? 이거 뭐 왜 실사 후 계약을 안 하고 계약을 이게 원래 했어요? 그 MOU에서는 실사 후에 본 계약을 하게 돼 있었는데 딱 사는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가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거든요. 느낌이 네, 싹 오잖아요. 네. 느낌이 싹 오니까 야, 이거 심상찮다. 나중에 한화그룹이 우리 본 계약 안 한다고 발을 뺄 수가 있으니까 네. 일단 하자. 본 계약하고 나중에 너희들 실사 못했으면 네. 내 최종 2009년 3월 달에 최종 딜 할 때 그때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하나가 헷갈리는 거죠. 네. 뭐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회장님은 어떻게 하든지 김성년 회장이 2008년 7월 달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대우조선의 프로펠러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저 좋은 회사인데, 좋은 회사인데 우리 한화 같은 기업이 인수를 해서 네. 이 프로펠러를 달아주면 엄청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회장이 뭐 그냥 대우조선을 가지고 싶어서 막 안달이니까 밑에 직원들이 이거 MOU 뭐 바꾸고 뭐 사느니 이렇게 야 뭐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예. 이거 또 사느니 야 그거 안 하면 우리 MOU 체결 안 해 이러니까 이게 이제 한화그룹 임원들은 와 이거 안 돼 하면서 보니까 뭐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고 하니까 그게 도장 찍은 거예요. 근데 하나도 나중에 퍼뜩 정신을 차려보니까 리만 터졌단 말이에요. 예. 글로벌 경기 꺾여버리고 하다 보니까 인수금융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빡 올라갔어요. 네. 그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주식도 팔고 좀 부동산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안 팔려요. 주식 안 팔리고 부동산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원한테 야 이거 좀 6조 3천억 원 분할 납부하게 좀 해주라.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하고 부동산 이거 산원에서 조금 적절한 가격으로 좀 사주라 하고 요구를 하는데 산원이 그걸 안 들어주죠. 네. 무슨 개소리야. 필요 없어. 댕댕이 MOU 매전 대로 예. 이행을 해.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도 한 성과를 하잖아요. 김정용 네. 회장도 예. A씨 그만둬 이래가지고 그 나가 저 노딜 해서 12월 29일을 본계약을 안 하죠. 안 하니까 산원에서 그러면 3,150억 몰취해서 갖고 가버리죠. 계약금. 예. 소송을 했는데 1, 2심에서 다 하나가 졌어요. 근데 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합니다. 야, 3,150억 원에 그게 성격을 보니까 그게 위약벌이 아니고 위약금의 성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약벌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이에요.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매기는 벌금이고 예.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 위반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추정액, 손해배상 예정액이 포함된 거예요. 네. 위약벌은 계약 위반됐으면 무조건 내는 벌금. 내는 벌금이고 위약벌이 그런 거고 위약금이라고 하는 거는 손해배상 추정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3,150억 원은 보니까 위약벌이 아니고 위약금적인 성격이다. 매각주체인 산업은행이 받은 손해보다 더 많이 낸 것 같다? 그러니까 산은 누구 솔직히 계약 깨졌는데 누가 그렇게 손해본 게 뭐야? 예.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손해본 거 없네. 알겠어요. 뭐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 3,150억 원에는 위약금적인 성격이 있으니 이거를 산은 너가 다 먹는 거는 이거는 좀 곤란하다. 한화한테 너무 과도하지 않냐. 쟤네들 네. 실사도 못했는데 너도 중간에 보니까 MOU 가지고 한화 좀 꼬셨네. 그러면서 다 먹지 마. 40% 돌려줘. 얘네들 안 됐잖아. 네. 돌려줘. 이렇게 대법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1250억, 1260억을 돌려봤는데 이거 현산에다 대입해보면 대법에서 뭐라고 했냐면 위약 상황 발생한 거는 맞다고 그랬어요. 네. MOU대로 안 된 거 맞다. 그거 한화그룹이 위약한 거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많은 그 기업 M&A에서 대법원 판결이 저렇게 나왔네 해서 위약벌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합니다. 계약서를. 자, 이 계약금은 위약벌이야, 위약금이 아니야, 위약벌. 네. 그리고 손해배상은 나중에 따로 추가할 수 있어. 이렇게 M&A 규정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다 몰취네요, 무조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산하고 아시아나 금호 계약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옛날에 예. 예. 그 하나 판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에서 우선 현산이 불리한 거고, 대박이다. 그다음에 예. 재실사. 재실사 이미 실사를 했고 인수단이 들어와가지고 다 어느 정도 뜯어봤다는 거는 뭐 다 인정을 하는 건데 조금 부실했건 안 했던 간에 이거를 법원 가가지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현산 편을 들어주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러면 2,500억 원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몰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상태라면 그래서 이동걸 회장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 현산 책임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어갈 텐데 우리의 궁금함은 현산도 시간을 끌면서 지금 야 이거 우리 인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도 자신 없는 현산이 갑자기 없던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 인수하자고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을 거니 네네네. 이러다가 저러다가 결국은 현산은 포기할 가능성이 살짝 높아 보인다. 이건 뭐 개인적인 예. 추측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걸 가지고
서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회계 이슈를 가지고 뭐 실사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네. 그럴 이유는 선수들끼리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계약금 2,500억 원은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 알려주신 그 한화와 대우조선 해양의 그때 그 결투 그때의 기억으로 미루어 보면 아마도 계약금은 떼일 것 같다. 그렇죠. 그때 뭐 사실은 한화가 1,260억 원을 돌려받은 거는 그 온 우주가 한화를 도와준 거예요. 네. 그때 대우조선 2016년도에 대우조선 분식 회계가 터지면서 그 대법원이 그 영향을 받은 걸로 분석하는 이야기로 있습니다. 그때 이대로 한화 그렇죠. 야 이거 대우조선이 이렇게 분식 회계를 많이 했구나. 야 그러면 한화가 그때 실사 못한 거 아 이거 좀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 이렇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현산이 아시아나를 포기하면 아시아나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네네. 그 질문을 좀 이어서 던져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올게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과 더 가까워진 요즘 당신의 금연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담배에 포함된 4천 종이 넘는 유해 성분은 아무리 씻고 열심히 관리해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 당신의 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흡연으로 쌓인 유해 성분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금연을 결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결심을 위해 비리베르떼에서 단계적인 금연을 돕는 금연 보조제를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비리베르떼를 검색하시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경제의 신과 함께 공익광고 캠페인 커피 땡기시죠? 운조커피, 사장님 이름이 운조입니다. 함께 우상향하는 운 좋은 커피, 혼자 알기 아까운 기분 좋은 커피,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 모두가 부자되는 그날까지, 운조커피가 상장하는 그날까지 좋은 커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선물 세트도 새로 나왔습니다. 네. 간절하게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는 걸 한화그룹은 실감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저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런 이야기 많은지 많으면 정기적으로 와서 좀 요 그 기업 옛날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거 재밌는 거 많죠? 문장 많죠. 네.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취재해서 들을 만한 얘기만 가끔씩 이렇게 핫하지 않은 거라도 이미 지나간 옛날 뒷이야기라도 제가 한번 따로 한번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아시아나는 만약 현산이 포기하면 이거 뭐 현산도 포기하면 누가 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기업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현산이 최종적으로 포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오늘부터 금호하고 산호는 계약 해지를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네.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지금 대면 협상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극적으로 서로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얼굴 한번 보고 네. 서로 한번 맞짱 한번 떠 보자 해서 이제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 왜냐하면, 현사는 뭐라 그러냐면, 야, 재실사 논의할게. 얼굴 보자. 그 다음에, 저, 금호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딜 종결 논의하자. 얼굴 보자.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금호 쪽은 딜 종결 논의하겠다고 얼굴 보러 나오고, 저기서는. 딜 종결이라면 매각하는 걸로? 약속대로 그렇죠. 현산이 사는 거죠. 예, 예. 딜 종결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논의하자고 나눈 거고 네. 지금 현산 쪽에서는 재실사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논의하자는 생각으로 나올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서로 만나봐야 이게 이야기가 겉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별로 크게 기대를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 판이 깨지게 되면 자 산은하고 수출입은행이 아시아나 연구채를 한 8천억 정도 네.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 연구채는 회계적으로 그 자본입니다.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해서 왜 연구채를 자본으로 보냐면 대개는 30년 만기로 발행이 되는데 30년 만기 시점에 가서 발행회사의 의지에 따라서 만기를 계속해서 연장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론적으로는
그냥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뭐 원금을 안 갚아도 되면 그건 자본적 성격이 있네. 그래서 자본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은 같은 경우에 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산은이 갖고 있는 아시아나 영구채를? 예.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뭐 일부 매체에서는 출자 전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출자 전환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영구채가 발행될 때 자본으로 발행됐기 때문에 자본을 자본으로 전환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자본인데 자본 항목 내에서 신종 자본 증권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주식이 발행되니까 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본 내에서 계정 대체만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뭐 회계적인 뭐 이야기고. 또 포인트 하나 배웠네요. 원포인트.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산은하고 수출입은행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마 산은 쪽 지분이 아시아나 지분이 한 30% 중반대로 올라가게 되고 금호산업 지분은 한 20% 정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산은이 이제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은이 최대 주주가 되고 나서 기한 기금 같은 걸 좀 투입을 해서 아시아나를 정상화시키면서 재매각 기회를 보게 되겠죠. 그러면 재매각은 두 가지거든요. 다른 어떤 대기업에 사갈 때가 있을까? 네. 근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다시 이걸 사겠다고 나설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좀 들고 왜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글로벌 팬데믹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SK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땐 최태원 회장은 죽어도 이거 항공산업 인수 안 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보기보다 이렇게 첨단 산업, 4차 산업, 앞선 산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뭐 SK 바이오팜, SK 바이오 사이언스 뭐 이거 나오니까 SK 그룹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바이오 해가지고 한몫 보는 걸로 생각하는데 한 20몇 년 됐습니다.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SK 그룹이 한때 정유 사업을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정유사에다가 팔려고 했습니다. SK 네네네네 주유소들을 예예예 주유소들이 아니고 정유 사업 자체를 아예 중동에 있는 회사에다가 매각을 검토를 했어요. SK 구조본에서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정류도 올드한 걸로 본 거죠. 올드한 산업으로. 그래서 그때 이미 바이오로 가야 되고 바이오 그 이상의 것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최태원 회장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그 앞서간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갑자기 왜 최태원 회장 이야기 나왔죠? 아 그래서 SK가 항공 이거 저기 인수 안 합니다. 안 한다. 제가 볼 때는 올드하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또 그 비행기 사고 나면 안 되거든요. 비행기를 한번 사고 나면 큰 사고 나거든요. 정비 불량이나 조종사 실수로 밝혀지면 그룹 이미지 추락하고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나 어차피 하던 회사들이 하는 거지 뭐 정몽규 회장 같은 분이나 이거 탐내고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룹 이미지 생각하면 이 항공사 무서워서 인수 못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 대한항공에다가 보낼 겁니다. 아시아나를? 네. 대한항공이 인수를 하는데 그 산은이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인수시킨 거하고 비슷하게 대한항공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 살고 먹기도 바쁜 상황인데 그러니까 삼자배정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산은은 대한항공 주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에다 합쳐놓고 아시아나 지분을 대한항공에 다 넘기고 같이 대한항공이 신주를 발행을 해서 산은에다가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대한항공 아시아나라고 하는 별도의 새롭게 태어난 별도의 합병회사의 주식을 아니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KCGI 있잖아요. 강성 부분도 KCGI에서 구상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KCGI에서 한진칼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중장기적으로 아시아나와의 아시아나 인수 또는 아시아나의 합병입니다. 합병. 아, 금호가 그 생각을 가지고 아시아나 있어요. 계속 끌고 가기 어려워요.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처음에 한진칼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그거였고 그 얼마 전에 모 경제 신문에 보니까
그 일본의 그 아나, 네. 그 전 일본 공수라고 하나요? 네. 그 아나 항공하고 잘. 그 일본 잘 예. 통합론이 일본에서 그 세계 일고 있다고 돼 있던데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들이 어려워지니까 네. 무슨 대형 항공사가 두 개나 필요해 해서 합치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통합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일본도 저러고 있는 판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KCGI가 조원태 회장을 밀어내고 KCGI가 어떤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선언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결합을 선언하고 진지하게 굉장히 속도감 있게 논의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꽤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만 스토리를 따라가보자면 그게 네, 개연성 네, 있는 네, 스토리 네, 중에 네, 하나다 네, 그 말이군요. 그런데 네. 뭐 대한항공은 일단 경영권이 지금 조원태 회장한테 계속 남느냐 아니면 KCGI 쪽으로 가져가느냐 이것도 아직은 안 풀린 문제죠. 네네네. 네, 네. 아직 지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 조원태 회장이 지금 한진칼 지분을 한 42% 정도 가지고 있죠. 그 일가들이. 네. 그 다음에, 이른바 삼자연합 KCGI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 반도건설 쪽에서 다 합쳐서 한 45%. 그래서 네. 지분 차이가 한 3% 정도 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한진칼, BW, 워런트 신주인수권 증서, 그것으로 확보하겠다고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 KCGI에서 한진칼 신주 인수권 증서 워런트 그거 공개 매수 오늘 마감이거든요. 아, 예. 신주 인수권만 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BW라는 게 신주 인수권 부 사채잖아요. 그래서 사채에 신주 인수권 증서 워런트가 붙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 예. 유상증자 할 때 발행하는 신주 인수권 증서하고는 좀 구별되는 건데 예. 제가 워런트라고 할게요. 그거하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네. BW에도 신주 인수권 증서가 붙어 나오는데 이게 워런트거든요. 그래서 한진칼이 공모 BW를 발행했는데 공모 BW 같은 경우에는 워런트만 따로 떼내서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7월에 발행한 거죠, 그게? 7월 3일에 예, 발행했죠. 예. 그래서 7월 16일 날 상장이 돼서 무려 2만 원대 가격의 워런트가 거래되고 있거든요. 결책 불록이 2만 원에 팔렸다는 네네, 거죠? 무시무시한 예. 가격이죠. 2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이론적 가치보다도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래서 KCGI 쪽에서 반도건설하고 같이 워런트 120개, 네. 120만 개, 이거 우리 공개 매수하겠다. 한 개당, 한 주당 2만 5천 원씩 해가지고 오늘이 공개 매수 마감인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주주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내 거 사줘 해가지고 지금 다, 사줬다는 거죠? 경쟁률이 한 2: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경쟁률이 2:1이면 사달라고 안분을 하니까 워런트 100개를 사달라고 주주가 요청하면 그 중에 절반인 50개를 사주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뭐 안 되니까 조원태 회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진칼 지분을 그 담보로 맡기고 네. 그 농협에서 200억 정도? 200억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뒤에서 열심히 지금 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신주 인수권 증서를? 네, 신주 인수권 증서. 그거는 근데, 어떻게 추측이십니까? 아니면 알려진 사실입니까? 예민한 문제일 수 있어서요. 살 수밖에 없죠. 예. 네. KCGI가 공개 매수 한 날 바로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KCGI는 워런트라는 게 잠재 지분이거든요. 잠재 네. 주식입니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네. 잠재 주식인 거죠. 잠재 주식을 저만큼 샀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45%의 지분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분과 비슷한 네. 수준을 워런트가 많이 발행됐지만 워런트를 많이 모았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은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지금 42%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워런트가 많이 발행됐기 때문에 아마 30%대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정리하는데 해야 될 넘어야 할 산들이 많군요. 아시아나도 이렇게 저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사는이 일단 인수했다가 어디 다른 곳에 넘기게 될 가능성이 크고 네네네. 그 넘어가는 곳의 주요 후보지 중에 하나로 추측하시는 대한항공도 한진칼 경영권을 놓고 기존 경영진과 KCGI가 아직
분쟁이 안 끝났으니까. 재미있는 뉴스들은 많이 나오겠군요. 저희 채팅창에서는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합치면 그러면 회사 이름은 뭐라고 하냐. 카시아나가 1번, 코리아나가 2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한번 되시면 두산 이야기도 좀 한번 해주시죠. 오늘은 시간이 길지 않아서. 예예예. 예, 예. 여기서, 두산이 뭐 상황이 많이 복잡하고 아마 많이들 헷갈리시고. 네. 두산은 뭐 가지고 있는 이제 모토롤 사업이라든지 두산 솔루스, 두산 인프라 코어 매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 네. 분할 이야기도 좀 들어가고. 뭐 영업 양수도 이야기가 들어가고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뒷이야기도 좀 있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오늘 나온 이야기들은 뭐 대체로 그냥 그럴 개연성이 있는 재미있는 시나리오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고 다음에 얼마나 이게 현실화 될지 또 잘 맞추시면 잘 맞추셨다고 한번 또 모시고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모니터의 대표이사이자 1일 3분 공시, 1일 3분 회계의 저자이시기도 한 김수원 대표 모시고 현산 아시아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시간이 7시 12분이나 됐네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